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중학영단어 초등 800단어를 마치고 중학영단어 1400단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영단어는 중학교 1, 2, 3학년 즉 1400단어 정도 되는데요. 한 3, 3, 9, 4, 3, 12, 400단어 1년에 400단어 정도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외울 거를 한 달 만에 마치고 수업을 듣는다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실력을 높여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1분 썰을 이제 하나씩 풀게 되는데 그 1분 썰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썰. 자, 총알 영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특징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왜 단순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총알영단어보다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생님이 장담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영어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해요. 자의성. 자의성은 예를 들어서 똥 그랬을 때 이게 똥냄새가 나서 똥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똥이에요. 똥. 왜? 사람들이 부르니까, 똥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똥이 된 거예요. 즉, 이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똥이라는 말과 이 실체, 똥과의 관련성이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즉, 아무 관련이 없는 걸 일일이 하나씩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 한 100개, 200개, 1000개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걸 한 1000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외국어를 공부하다가 좌절을 느끼는 거죠. 자, 이거를 억지로 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연결고리 어원이나 뭐 연상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중간에 하나의 연결고리만 두고서 암기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다는 것이죠. 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연결고리를 뒀어요.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알영단어의 단순성,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중학영단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강. 중학교 1학년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40단어씩 이루어져 있고요. 1강 40단어를 마치는데 6분에서 10분 정도, 쭉 설명하는 거는 6분이면 되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테스트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학원에서 찍고 있는데 학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물을 좀 칠판에다가 발랐네요. 자, 이 low는 low high 할 때, high low 할 때 그 low예요. low에 er이 붙었으니까 더 아래의 그런 쪽이 되겠죠? 그런 뜻이 되겠죠? roof는 훌라후프를 생각해주세요. 훌라후프를 휘휘 돌리다가 휙 집어던졌어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지붕. 자, 하이드는 히든싱어를 생각해주세요. 히든싱어, 전현무씨가 그 통에 들어간 가수들을 소개하고 막 그러죠? 맞추라 그러고. 자, 히든싱어를 통 안에 숨기다. 킬은 킬러가 자 사람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모기를 죽이다. 커넥트는 이 CO는 어원이 투게더리에요. 그래서 코를 서로 맞대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COM, CON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코가 나오면 항상 투게더리에요. 그래서 코를 맞대서 연결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퀴즈식으로 맞출 텐데 이때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자, 직접 말로 해보세요. 자, lower, low, 아래, 그 다음에 er이 붙어서 아래쪽의, 그 다음에 roof, 플라워풀을 던져서 지붕, 히든싱어의 가수를 숨기다. 킬러가 모기를 죽이다. 코를 맞대고 서로 연결하다 되겠습니다. 아주 쉽네. 아주 쉬워. 다섯 개 끝. 자,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커스터머는 자, 카스타드 알죠? 카스타드 부드러운 빵. 카스타드를 추석 때마다 먹는 관습. 레슨은 레슨 1, 레슨 2 알죠? 레슨 1에서 주는 교훈. 룰은 룰 알지? 룰 규칙이에요, 규칙. 그 다음에 매트는 매트리스 같이 생긴 네모난 돗자리. 팝플러는 팝송이 어때요? 팝송은 어때? 인기 있는 노래를 팝송이라 그러죠. 그래서 팝송이 인기 있는. 자,
카스타드. 자, 이 중간에 연결어만 떠올리면 돼요.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결어를 떠올려주세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바로 연결에다 연결시켜주세요. 카스타드를 먹는 관습. 레슨 1. 교훈. 룰. 룰루랄라. 규칙이 없는 거죠? 규칙. 매트. 매트리스 위에. 매트리스 같은 네모난 돗자리. 팝. 팝송의 뭐죠? 인기 되겠습니다. 자, 졸라 빨라요. 단어 설명 수업이 아니라 단어 암기 수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인강들을 보면은 강의, 이제 단어 강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단어 암기시켜 주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단어 설명이죠.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중하위권. 중하위권은 90%입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 자, adult는, 이거 했지? 아씨, 딴 얘기 하다가 까먹었네. 자, adult는 애들을 돌봐주는, 자, 애들을 돌봐주는 어른. decide는 이걸 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이다로 마시기로 결정하다. carrot은 이걸 root라고 생각하세요. root. 뿌리, 뿌리가 썩은 당근. flavor는 flower를 생각하세요. flower. 꽃에 맛, 진달래꽃. suggest는 서재. 아, 책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빠한테 서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애들 돌봐주는 어른. 사이다로 결정하다. 자, 나도 모르게 자꾸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캐럿. 루트. 뿌리. 당근. 플레이버. 플라워. 꽃의 맛. 서제스트. 서재. 서재를 만들어 달라고 아빠 서재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제안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여기 16번. 벌써 16번이야? 자, 한번 다른 강의들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제일 빠른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시는 선생님, K선생님, 그 선생님 강의하고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에 있는 모든 강의들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제일 빠른지. 헬스는 헬스, 건강에 Y. Y가 붙어서 건강한. 베지터블은 배지밀, 배지밀 만들 때 필요한 야채. thirsty는 thirsty. 뭐였지 이게? thirsty. 자, 썰이 30도예요. 30도. 30도가 됐어. 어때요? 지금도 열나 더운데. 목마른. dust는 dirty 생각하세요. dirty. 더러운. 먼지. protect는 프로 선수들. 어때? 포수들 어디? 중간에 가운데 중요한데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보호하다 되겠습니다. 자, 퀴즈. 헬스가 건강이니까 이건 건강한. 베지터블, 배지밀, 야채. thirsty, 자, 썰이, 30도, 목마른. dust, dirty, 먼지. protect, 프로선수를 보호해주는 보호하다. 자, 총복습, 총 테스트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 로우가 아래쪽이니까 아래의 루프, 플라우프, 지붕. 히든싱어, 숨기다. 킬러, 죽이다. 자, 연결어만 떠올려봐. 다 떠오른다. 코, 코를 연결하다. 커스텀, 카스타드, 관습. 레슨, 레슨 1에서 교훈. 룰, 룰루랄라. 규칙. 매트, 매트리스 같은 돗자리. 파퓰러, 팝송. 자, 다음. 어덜트, 애들 돌봐주는 어른. 사이드, 디사이드, 사이다. 결정하다. 캐럿, 루트, 뿌리, 당근. flavor, flower, 맛, suggest, 서재, 제안하다, healthy, health에다 y가 붙어서 건강한, vegetable, 배지밀, 야채, thirsty, 썰이, 30도야, 목마른, dust, dirty, 더러운, 먼지, protect, 이거 protect지? protect, protect, 보호하다 되겠습니다. 자, 벌써 21강, 절반, 1강의 절반이 끝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스로우트는 스로우, 던지는 거 알죠? 던지는 거, 휙 던져서 먹을 때 걸렸어. 어디? 목. 디지즈는 뒤지는 거야. 걸리면 뒤져. 질병. 플루는 인플루엔저, 감기 알죠? 감기 바이러스. 슬리피는 슬립이 자다니까 슬리피는 졸린. 캄은 캄캄해. 캄캄해지면 어떡하죠? 침착해지겠죠. 자, 퀴즈로 맞춰봅시다. 자, 스로트는 던져서 받아 먹을 때 걸렸어. 목. disease, 뒤져. 질병. flu, 인플루엔자, 감기. sleepy, sleep, 졸린 거야. 그 다음에 calm, 캄캄할 때 침착 되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릴렉스는 릴레이. 자, 달리기 할 때 릴레이 알죠? 릴레이로 푹 달렸어요. 자, 릴레이 뛰고 나서 어때요? 편안하죠? 마음이 긴장됐다가. Find는 find. 자,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을 찾다. 맨날 놀러 가니까. 네븐, 이걸 낮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낮, 낮에 자는 잠, 낮잠. Allow는 얼라들, 어린아이들을 놀라고 허락해 주다. Pilot은 pilot 알죠? Fly, 날개 조종해 주는 조종사 되겠습니다. 자, relax, 쉬게 해 주는 거니까 편안한. Find, 아이들을 찾다. Nap, 낮에 자는 잠, 낮잠. Allow, 어린아이들을 허락하다. Pilot, pilot, fly, 날개 해주는 조종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단어 되겠습니다. 10단어. 한강에 40단어씩이에요. 40단어 하는데 10분이면 되죠. 6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6분. View는 view, 잘 보여주는 광경. Crazy는 crazy 알죠? Crazy, 미친.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미칠 정도로 열광. 메이저는 메이저리그의 주요한 선수, 이대호 같은 주요한 선수. 인더스트리는 인도, 인도에 발달된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거. 어워드는 뮤직 어워드 같은 거 생각해 주세요. 뮤직 어워드, 뮤직 어워드에서 주는 상. 옛날에 싸이가 많이 받았죠? 자, 뷰, 보여주는 광경. 크레이지, 미칠 정도의 열광. 메이저,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주요한. 인더스트리는 인도의 산업. 어워드는 어워드, 뮤직 어워드에서 주는 상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 자, 벌써 36에서 40번까지 마지막이에요. 자,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뭐 10분밖에 안 되는데 집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시작하면은 끝나고, 시작하면 끝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너, 자, 아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내가 지켜야 되는 명예. hold, hole, 구멍이죠, 구멍. 싱크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지. include는, 이는 안쪽이고, 이 clue는 close예요. 안에 있는데 close, 닫아버렸어. 그래서 뭔가를 포함하다. score는 score, school, school, 학교에서 시험 쳤어. 뭘 받아요? 득점, score, 점수 알지? 게임 많이 해봤잖아. past는 fast라고 생각해서 fast,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나중에 지금 좀 수업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썰을 풀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겠습니다. 자, 아내의 명예. 홀에서 떨어져서 잡다. 안에 있는데 클로즈, 닫아서. 포함. 스쿨, 스쿨, 학교에서 득점. 패스트, 패스트, 빨리 지나가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암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또 이야기 해주겠지만 암기는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하게 암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반복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스로트는 스로, 던져서 받아 먹을 때. 목, 디지즈, 뒤졌어, 질병. 플루, 인플루엔자, 감기. 슬리피, 슬립, 자는 거니까. 졸린, 캄, 캄캄할 때. 침착한, relax, 릴레이 하고 나서 편안한. find, 아이들을 찾다. nap, 낮에 자는 낮잠. allow, 어린아이들을 허락하다. pilot, fly, 날개 해주는 조종사. pilot 알죠?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 자, 1강, 중학교 1강 40단어를 순식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만 복습해주세요. 안녕. 선생님, 이거야, 이거. 총. 총알형 단어니까. 알겠지? 총. 네, 그럼 이어서 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view는 잘 보여주는 광경. crazy는 crazy가 미친인데 미친 듯한 열광. major는 메이저리그 선수, 주요한. industry, 산업. award, 상. honor, 아내의 명예. hold, 홀에서 잡다. include, 포함하다. score, 점수. past, 빠르게 지나가는, 빠르게 지나가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1강 수고하셨습니다.